2022년 고2 3월 모의고사 오늘은 또 36부터 37까지 일단 한번 해볼 건데 자 36번은 원래는 뭐 순서 문제 이런 거였는데 우리는 순서 다 제대로 딱 갖춰놓고 바로 해석을 해볼게요. 요거는 일단 논리를 뜻하는 로고스라는 것과 또 스토리를 뜻하는 미토스 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주제가 안 적혀 있어. 이거 그냥 쌤 적어줄게. 아 맞다 원래 이거 위에 적혀있는 걸로 봤었지. 쌤이 다른 거를 했구나. 지금 바로 적어보자. 요거는 주제가 과학은 영어로 쓸게. 이거는 로고스일 것 같지만 로고스일 것 같지만 사실 미토스에 많이 의지한다. 이렇게 주제문 써놓으면 될 것 같아. 과학은 로고스일 것 같지만 사실 미토스에 많이 의지를 한다. 이렇게 주제를 쓰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고대의 Greeks, Greek는 그리스인들이다, 그치? 고대의 그리스인들은 이게 주어입니다. 그다음 동사 쓸 때 used to라고 했는데 used to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서 하곤 했다 이런 뜻입니다.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고요. 뜻은 뭐뭐 하곤 했다. 자 그러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describe 묘사하곤 했다, 설명하곤 했다. describe는 묘사하다, 설명하다. 자 그러면 무엇을 설명했나요? Two very different ways of thinking. 이거를 설명했대. 두 가지 매우 다른 ways는 방법 of thinking이니까 사고의 방법, 즉 사고 방식이다, 그지? 두 가지 굉장히 다른 사고 방식. 사고방식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곤 했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다? 이 글에서 핵심 소재인 뒤에 나오죠. 로고스와 그리고 미토스라는 이거 두 가지래. 요거를 쌤이 일부러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왜냐면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올 거거든. 로고스를 파란색으로 그리고 미토스를 쌤이 노란색으로 표현을 할게. 요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대. 로고스라는 것과 미토스라는 요 두 가지의 사고방식 요것을 고대 그리스인들이 설명을 하곤 했대. 자, 그럼 우리도 이제 계속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로고스란, 로고스는 뭐냐 하면 파란색 로고스는 roughly refer to. 자, rough하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라는 뜻이고, 여기 refer to, 얘가 동사인데 refer to는 뭐뭐를 가리키다, 지칭하다, 나타내다, 이런 뜻. 자, 그래서 로고스는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나타냈습니다인데 the world of the logical, logical하고 이거 논리적인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또 empirical 이건 경험적이고 그리고 scientific한 건 과학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로고스래. 그러니까 로고스에 해당하는 이거를 우리가 다 역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겠네. 논리적이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거. 로고스는 그런 거래. 모르는 단어 있으면 적어놓자. logical 하는 거는 논리적인 그리고 얘는 경험적인 그리고 scientific 하는 거는 당연히 과학적인 요게 로고스래. 파란색 로고스가 뜻하는 건 요런 거래요. 논리적이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이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노란색 미토스도 봐야죠. 그치? 미토스는 똑같이 refer to 아까랑 문장 구조 똑같네요. 뭐뭐를 가리키다 나타내다 하는 refer to가 역시 동사야. 뭐뭐를 지칭하다 가리키다 나타내다 라는 뜻이야. 자 얘는 그러면 the world 어떤 세상을 나타내는 걸까? 이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다. 그치? dreams와 storytelling과 그리고 symbols의 세계. 그러니까 꿈 그리고 storytelling 그리고 또 어떤 상징 이런 세계. 그게 바로 미토스래. 그러니까 두 개가 약간 좀 대비되는 거다. 그치? 그러니까 로고스는 한마디로 논리 같은 거야. 과학, 논리. 이런 거라면 미토스는 스토리다. 그치? 뭐 꿈이나 상징, 스토리. 그러니까 되게 그냥 대충 말하면 왜 우리도 문과, 이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로고스는 뭔가 이과적인 것 같고 안 그래? 그치?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과적인 것 같고 미토스는 막 스토리 이러니까 이게 문과적인 것 같고 이렇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사고체계를 설명을 하곤 했대. 자, like many rationalists today, 오늘날 많은 이 사람들은 합리주의자, 뭐 이성주의자 이런 사람들이야. 자, 오늘날의 많은 합리주의자들처럼, 요 like는 처럼이겠지? 많은 합리주의자들처럼 몇몇 philosophers of Greece, 그리스의 몇몇 철학자들은, philosopher 철학자죠? 그리스의 몇몇 철학자들은 하고 동사는 여기 있네. prize 했어요. prize 원래 상 주는 거잖아. 그치? 상인데. 그래서 동사로 쓰이면 높이 평가를 하는 거야. 이거를 되게 높게 평가했다는 건데 뭐를요? 파란색인 로고스를 되게 높이 평가했대. 철학자들, 합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왜 아무래도 논리, 과학, 막 이성 이런 게 더 고차원적이다 라고 보는 경향이 있잖아. 그리고 또 프라이스의 반대급부로 look down,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는 뭐냐? 이거는 경시하는 거지, 좀 무시하는 거잖아. 아래로 봤다 이러니까. So look down at 하는 거는 뭐뭐를 경시하다. 좀 밑으로 보는 거지. 좀 무시하는 거지. ignore 하는 거다, 그치? 무시했습니다. mythos는 무시를 했다. 왜? 자, 그래서 logic and reason 이게 같은 이야기야. logic과 논리와 reason이 이성이란 뜻이 있었다. 논리와 이성은 요거는 파란색 같아, 노란색 같아? 딱 봐도 요거는 파란색 같다, 그지? 논리와 이성 그러니까. 자, 논리와 이성. 그것 they concluded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라는 건데 논리와 이성이 make us modern.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모던하게 만든다. 모던은 현대적인 이런 거잖아. 논리와 이성에 근거한 게 역시 현대적인 거야. 우리를 현대적인 이런 상태가 되게 만들어주고 반면에 그러면 storytelling. 저게 mythos 아니냐, 그치? storytelling. 이 노란색 storytelling과 또 mythmaking 이런 것들. 이게 다 노란색이겠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 신화 만들기죠. 미스가 신화. 스토리텔링이나 신화 만들기 이런 거는 좀 primitive. 이건 좀 원시적인 거야. 역시 무시하는 게 깔려 있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들 좀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위에 바로 나오지요. 여기 있는 they는 위에 있는 이 사람들 그치? 그리스의 철학자들 그리고 오늘날의 그런 합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로고스가 더 우월한 거 로고스가 사람을 더 현대적으로 만들어주는 거 반면에 미토스는 노란색은 좀 원시적인 거 옛날에나 뭐 신화 만들기 스토리텔링 이야기 상징 이런 거에 급급했고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곤 했지 그건 옛날 방식이야 미개한 거야 이렇게 여겼다는 거야 여기까지만 보면 그러면 로고스가 더 우월한 건가 싶잖아. 근데 이제 but 하고 이야기가 뒤집힙니다. 자, 그러나 lots of scholars then and now 많은 스칼러들은 학자들이에요. 학자들 근데 then and now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치 많은 학자들은 했는데 including은 뭐를 포함하여거든? 누구를 포함하여?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 학자들이 막 포함되어 있네. 많은 anthropologist 이건 인류학자 뭐 이거 중요한 단어 아니야 이거는 많은 인류학자들이나 또 sociologist 뭐 사회학자들 뭐 이런 여러 학자들 포함해서 이 말이야 그리고 또 philosopher 아까도 나왔죠 철학자들 오늘날의 철학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여 어쨌든 많은 학자들은 이게 주어다 그치 많은 학자들은 하고 동사는 see 봅니다 a more complicated picture 더 복잡한 그림을 본다는 거야. 자, 그리고 콤마 찍고 where 했는데 요거는 조금 중요하게 볼게요. 보통은 우리가 콤마 딱 찍으면 앞에가 picture이니까 그림이니까 우리는 보통 관계대명사 which 떠올리기 쉽잖아. 그치? 우리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했지요? 근데 which가 아니고 where인 이유는 그 그림은 아니고 뒷문장에서 그 그림을 아니고 그 그림에서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보는 그 복잡한 그림에서야, 거기에서야. 그래서 콤마 찍고 where 쓴 거 좀 중요하게 표시를 할게요. 어떤 문제에 나올 수 있어. 이거 콤마 찍고 그냥 which 정도로 나올 수 있다고요. 땡. 여기는 그 그림에서 거기에서라는 뜻으로 그래서 where 썼어. 관계 부사 where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학자들이 바라본다는 그 복잡한 그림 한번 볼까? 그 그림에서야 이 where를 해석할 때, 자, 그 그림 속에서 mythos와 logos는 그 노란색인 mythos와 파란색인 logos는 어떻게 되어 있다? intertwined 되어 있대. intertwined라는 거는 서로 얽혀 있는 거야. 얽혀 있고, 그리고 또 interdependent 하대. 둘 다 inter가 붙었는데 inter라는 말이 붙으면 이거 서로서로라는 뜻이다, 영어에서. 그러니까 dependent는 의존적인 거거든. 근데 inter가 붙었으니까 뭐니? 서로 의존적인 거야. 즉 상호 의존적이야. 그러니까 두 개가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logos와 mythos는 서로 얽혀 있고 그래서 서로 의존하고 있지요. 상호 의존적이다. 그래서 파란색만 우월하고 노란색은 미개한 거 이게 아니라는 거야.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서로 의존적이야. 그리고 science itself, 과학 그 자체가 지금 나왔어. 과학 그 자체는 according to this view 하는 말이 중간에 잠시 삽입되어 있다,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 따르자면, according to는 항상 뭐뭐에 따르면이죠.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과학 그 자체는 rely on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동사야. rely on 이라는 거는 똑같은 표현으로 depend on 또는 count on, 어디에 의존하다 라는 뜻이야. rely on. 자, 그래서 과학 그 자체는 근데 사실 어디에 의존한다? stories에 의존한다. 우리는 그냥 과학 그러면 솔직히 어떤 느낌? 파란색 느낌이잖아, 그치? 과학 그러면 로직과 reason, 논리적인 거, 과학적인 거, 아까 파란색이 다 그런 영역이었으니까 당연히 과학 그러면 파란색 생각했는데 사실 그 파란색인 과학, 이거 노란색인 story에 의존을 한다는 거야. 역시 파란색, 노란색이 얽히고 설켜 있네.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 라는 걸 보여주네. 그래서 과학도 알고 보면 로고스보다 미소스에 의존을 한다는 거야. 되게 로고스스러운데, 과학 그러면. 자, the frames and metaphor. 우리가 사용하는 앞에 있는 틀과 메타포는 비유라는 거야.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틀과 비유들. 아, 근데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뭐 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까지 다 묶어줘야 되겠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틀과 비유들은, 그게 주어였죠. 그것들은 shape, 형성합니다. 앞에 있는 틀과 비유들이 주어였고요. 그래서 형성하다, shape, 요거 단수형으로 쓴 거는 수일치를 좀 볼게요. 왜냐면 바로 앞에 world라는 단수형 명사가 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수일치 좀 보자. 주어는 the frames and metaphors 라는 복수야. 그래서 동사 shapes 아니고 그냥 shape라고 복수 동사 썼다. 수일치 좀 주의할게. 자, 형성합니다. 뭘? 과학적인 discoveries. discovery는 발견.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런 과학적 발견이라는 걸 뭐가 형성해? 그런 틀과 비유 그랬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틀과 비유, 사실은 노란색이잖아 그거. 스토리, 뭔가 비유를 하고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세상을 이해하는데 사용하는 건 그런 이야기라는 틀과 또는 비유 같은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내는 과학적인 발견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노란색,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다. They even shape. 심지어 그것들은 또 형성합니다. 뭐를? What we see. 우리가 보는 것을. 항상 관계대명사 what은 무조건 표시 좀 해놔. 왜냐면 이거는 which나 that이라고 쓰면 안 되고 what은 항상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보는 것을 형성합니다. 이게 발견이라는 명사야. 앞에 있는 scientific, 이게 과학적인 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과학적인 발견들, 이거를 형성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frame과 metaphor, 즉 노란 애들이야. mythos, 걔네들이 결국 우리가 하는 그런 과학적 발견들도 그 노란 애들이 결국은 만드는 거야, 이 말이다. 자, when our frames and metaphor change. 자, 그래서 우리의 그 틀과 메타포가 만약에 변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틀과 또는 그런 비유들이 만약에 변하잖아. 그러면 세상 그 자체도 어떻게 된다? 변한다야. transform 아니죠. 변형시키다. 그러니까 변형됩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이 변하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 이것도 변한다는 거야. 이게 뭔 소린지 그거에 대한 예시, 마지막 문장이 예시거든. 이 예를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거야.
위치 안 돼요. that 안 돼요. 관계 대명사 what만 돼요. 자, 예시 하나 나온다. 예를 들어서 코페르니쿠스 알지요? 세상 처음으로 왜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 있잖아. 지구가 사실 돌고 있는 거고, 지구가 중심이 아닌 거야. 지구는 그냥 조그마한 행성일 뿐이고,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야. 그 처음 주장한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잖아. 그지? 자, 그래서 그 코페르니쿠스의 revolution, 이게 혁명이잖아.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고 일컬을 정도. 그때는 거의 뭐 세상이 뒤집힐 일이었지. 그지? 자,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 involved more than just scientific calculation. 그거 단지 그냥 과학적인 어떤 계산? 이건 다시 말해서 파란색, 그지? 그거 이상의 것을 담고 있습니다잖아. 단지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는 것이 그냥 파란색 로고스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상의 것을 담고 있어요. involve는 수반하다, 포함하다거든. 그 이상의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뭘 담고 있는데? 그것은 담고 있지요. new story. 완전 새로운 스토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노란색, 스토리는 노란색이었지. 완전 새로운 스토리를 담고 있는 건데, 어봐, 뭐에 대해서? The place of Earth. 지구의 어떤 위치. 근데 in the universe. universe가 우주잖아. 우주에서, 우주 속에서 지구의 위치. 에 관한 완전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과학적인 발견 한계가 아니라 이거는 세상이 뒤집혔지. 왜냐하면 원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온 우주의 중심이고 사람들 옛날에 그렇게 믿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이렇게 떠올랐다가 지는 거고 별들이 떴다가 지는 거고 얘네들이 하늘이 다 돈다고 천동설을 믿었잖아. 그치? 그랬던 데에서 이제 지동설이라는 과학적 발견한 게 해내니까 아예 세상을 바라보는 틀 자체가 와 우리가 중심이 아니고 우주 속에서 정말 지구는 변방의 조그마한 먼지 티끌 같은 거구나라고 아예 사고방식이 바뀌게 된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과학이라는 거 단순한 로고스가 아니라 이것도 사실 노란색인 미토스 이거에도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어. 자, 그다음 37번으로 이어갑시다. 37번도 원래는 순서 문제였는데 우리 이제 바로 순서 대열해놓고 합시다. 자, 요거는 주제가 뭐냐 하면 요것도 주제를 써줄게. 네가 한번 써봐라. 주제는 이거는 글을 왜 전체 길다란 글에서 조금 부분적으로 발췌했는 발췌본 이야기거든. 그게 핵심 소재고요. 자, 내용은 이런 거야. 긴 문학 작품의 발췌본 있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사실은 단점도 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단점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글이다. 발췌본의 장단점이라고 제목을 말할 수도 있겠는데 장점보다는 조금 더 단점에 포커스가 맞춰진 이제 뭐 그런 글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뭐 어려운 글은 아니야, 그치? 글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발췌해 놓은 그런 발췌본, 전체적인 문학 작품 속에서 그런 발췌본만 딱 뽑아가지고 읽는 거, 장점도 있지만 사실 단점도 있어. 이런 글이었어. 자, 그럼 봅시다. So there is no doubt 하는 거는 doubt가 의심이잖아. 그래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야. 대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대. 어떤 내용? The length of some literary works. 여기까지가 대절의 주어죠. Length는 길이인데 무엇의 길이? 어떤 문학 작품들의 길이, 몇몇 문학 작품들의 길이가 is overwhelming하다. 어떻다? 압도적이다. 너무 길다 이 말이잖아. 박경리의 토지 이런 거 들어봤냐? 엄청 길거든. 그렇잖아. 책이 막몇 권이냐? 총. 그지? 그러니까 이런 몇몇 문학 작품 길이가 압도적이다. 너무나 길다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엄청 긴 문학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reading or translating a work in class, hour after hour, week, week. 여기까지 다 주어다, 그지? 그러니까 읽는 것 또는 번역하는 것, 뭐 얘가 주어겠지, 그지? 근데 뭐를요? 작품을 클래스에서 즉 수업 시간에 작품을 그것도 hour after hour이니까 몇 시간 몇 시간 그리고 또 week after week면 몇주 계속 이렇게 읽는 거 혹은 영어 시간 같으면은 뭐 번역을 하겠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것은 이게 주어였어 이것은 can be such a boring experience
너무나 지루한 경험이라서 that 하는데 여기서는 네가 이걸 동그라미 쳐야 돼요. 앞에 있는 such와 뒤에 있는 that을 동그라미 딱 쳐야 돼. 이게 so that 구문하고 똑같아요. so that 구문이 왜 너무 뭐뭐 해서 됐음 그래서 그 결과 하는 거였잖아. 원인과 결과. such that도 그거랑 똑같은데 다른 점은 such 뒤에는 그냥 boring 이라는 형용사만 온 게 아니라 such a 형 명. such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돼. 이거 만약에 so로 고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돼. 그것은 so boring. 너무나 지루해서 그냥 boring 이라는 형용사만 쓰고 that.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썼을 거야. so that 절로 썼다면 so 뒤에는 그냥 형용사 내지는 부사가 오고 그리고 that 절 쓰면 돼. 근데 such 뒤에는 어떻게 된다고? 형용사만 와서 안 되고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나 지루한 경험이라서 그래서 그 결과 요렇게 such a 형명 요거는 어순 단어 순서 좀 기억할게. so를 쓸 것 같으면 그냥 so boring 해도 돼. 그러니까 다른 점은 이런 거야. 꼭 such를 써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 She is 그녀는 so kind. 뭐야? 너무나 친절해서 that 그래서 그 결과 everybody 모두가 다 그녀를 좋아합니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보자. so that으로 쓸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 so 뒤에는 그냥 친절하다라는 kind만 쓰면 되지. 이거랑 똑같은 뜻으로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such를 쓸 것 같으면 such a kind girl 이런 식으로 하면 그녀는 그렇게나 친절한 여자이라서 that. 그래서 그 결과는 똑같겠지만 그러니까 둘의 차이를 봐. 그냥 so를 쓰면 뒤에는 형용사 kind만 쓰면 되고요. such를 쓸 것 같으면 형용사 뒤에 이렇게 명사까지 써주는 그 차이가 있어. 의미는 똑같지 뭐. 됐지?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단지 이제 such가 있으면은 kind만 있으면 안 되고요. kind girl, kind student 이런 식으로 명사가 꼭 있어줘야 되고 특히 얘가 지금 단수라서 어까지 써줘야 된다면 such 뒤에다가 어를 써. 그래서 such 어형명 이렇게 외워. such 어형명. 그래서 이것도 such 뒤에 어 쓰고 형용사 뒤에 명사까지 있었던 거. 요거는 어순 좀 주의해야 돼. 좀 외워줘야 됩니다. such 어형명이었어. 자, 그래서 어쨌든 원인과 결과로 해석을 해볼게. 그러니까 그런 경험. 어떤 긴 작품들을 몇 시간 동안 혹은 몇 주 동안 그렇게 수업 시간을 읽는 거 혹은 막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하는 거 그것이 그렇게나 지루한 경험이라서 즉 너무 지루해서 that 그래서 그 결과 안 볼까? 그 결과 many students never want to open a foreign language book again. 많은 학생들은 결코 다시는 열고 싶지 않다는 거지. 뭘 그 외국어로 된 책을 다시는 펴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지루한 작업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발췌본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 글에서 핵심 소지는 요거죠. 요게 발췌본이거든. 그러니까 긴 전체 글에서 왜 요만큼만 이렇게 딱 빼오는 거. 그거 발췌본. 자, 그래서 발췌본이 provide 제공을 합니다. one type of solution.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를 하죠. 이런 경우에는 와, 그 너무 긴데 그 긴 작품을 어떻게 다 이렇게 읽고 해석하고 하냐. 그래서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발췌본이죠. 자, the advantages are obvious. 그 장점은 명확합니다. 했으니까 이제 뒤에는 당연히 발췌본의 장점이 나오겠지, 그치? 자, 발췌본의 장점 볼까요? Reading a series of passages from different works. 그러니까 여러 다른 작품들, different works니까 여러 다른 작품들로부터 뽑아낸 그런 구절들, 1년의 그치, a series of 하면 시리즈로 된 1년의 그런 패시지들을 읽는 것은 요 읽는 것이 주어다, 그치? 그러니까 한 작품 너무 긴 거 다 읽으려면 힘들잖아. 그래서 요 작품에서는 요 부분 발췌하고 또 저 작품에서 저 부분 발췌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작품에서 조금씩 조금씩 발췌한 그런 시리즈들을 읽는 것은 produce 합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 떨어져 있을 때 수일치 주의하라 그랬죠. 특히 얘 지금 reading이 주어라서 뒤에 동사 단수형으로 produces 썼거든? 근데 바로 앞에 works, 어머 얘 복수인데 이런 거 보면 안 되죠. 헷갈리라고 일부러 앞에 이렇게 복수형 있는데 얘가 주어 아니야. 누가 주어니? 저기 앞에 있는 reading이 주어라서 동사도 단수형 썼다. 자, 그걸 읽는 것은 produces 만듭니다. More variety in the classroom.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더 variety, 다양성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지. 이 작품도 조금 읽어보고 저 작품의 저 부분도 좀 읽어보고 이러니까 수업 시간에 더 많은 다양성을 만들어내고요.
so that 콤마 찍고 so that 하면 그래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야. 어 그래서 the teacher has a greater chance. 선생님은 더 큰 chance를 갖는 거죠. chance는 뭐 기회 또는 뭐 확률, 뭐 가능성 이런 뜻이 있어. of avoiding 뭘 피할 확률이 더 높다는데 뭘 피할? monotony 하는 거는 단조로움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수업하면 단조로움을 avoid 피하다죠. 단조로움을 피할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거죠. 자, while still giving while은 뭐뭐를 하면서 뭐뭐를 하는 한편 뭐뭐를 하는 동안이야. 그러니까 여전히 give는 하면서잖아. 너 이거 알지? 접속사인데 뒤에 문장 아니고 날리고 날리고 해서 이렇게 ing 우리 이거 분사 구문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얘 지금 분사 구문으로 써서 while 뒤에 그냥 giving 바로 ing 꼴 쓴 거야.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give를 하면서 still까지 붙었으니까 여전히 give는 하면서 여전히 뭘죠? learners에게 이거 간접 목적어네. 학습자들에게 taste를 여전히 주면서야. 그러니까 learner 이건 배우는 애들 학생들이겠지 그지? 학습자들에게 taste는 어떤 맛인데 at least는 최소한 적어도 이런 뜻이지. 적어도 무엇의 맛? author's special flavor. author 이건 작가죠. 작가의 어떤 특별한 그런 flavor도 어떤 맛이나 향이거든. 이거 진짜 음식이 아니라서 맛이 아니라 작품의 어떤 묘미 같은 거 있잖아, 그지? 작품에서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묘미. 그러니까 그런 맛은 적어도 학생들에게 주면서, 그러면서 또 단조로움은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참 좋네. 그래서 발췌본의 장점이야. 자, 그런데 이제 장점 이야기 이렇게 한마디 뜩 하더니 바로 on the other hand 나와. 우리 무조건 지금 이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연결어 같은 거는 네가 표시를 꼭 해야 돼. 연결어 문제 나올 수 있거든. 이런 데 빈칸 비워놓고 막 therefore, 그럼으로 할지 on the other hand, 반면에 할지 이런 것들. 자, 왜냐하면 뒤에는 보면 이제 발췌본의 단점 이야기 할 거니까 이야기는 역적 관계 연결하는 on the other hand 이런 거 나와야지. 반면에 a student 학생은 그랬는데 뭐 하는 학생? Who is only exposed to? Be exposed to는 어디에 노출되다야? Exposed가 노출시키다거든. 그래서 be exposed to니까 어디에 노출된? 어디에 노출된 학생이요? Bite-sized chunks. 한입 크기의 덩어리? 라는 거 이거 사실 비유인데 이거 뭘 비유해 놓은 걸까? 발췌본 얘기하는 거지. 한입 사이즈의 덩어리라는 거는 그치? 그러니까 전체 말고 이렇게 먹기 좋게 한입 사이즈로 똑 떼어 놓은 거 이 말이니까 보라색 발췌본을 가리키는 비유였어. 자 그러면 이런 발췌본에 노출이 된 그런 학생은 이 말이겠지. 자 그런 학생은 will never have the satisfaction. 결코 만족감을 갖지 못할 거예요. satisfaction이 만족이야. 근데 어떤 만족이요? of knowing 아는 만족이래. 뭘 아는 데서 오는 만족? overall pattern. 전반적인 패턴을 아는 것에서 오는 그런 만족감이요. 무엇에? Of a book. 책에. 그러니까 책 전체를 읽었을 때 그 책의 전반에 걸쳐서 그 전반의 패턴을 다 알았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만족감은 결코 못 가질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요 중에 발췌된 요 부분만 보고는 그 전체에서 느낄 수 있는 만족감 당연히 못 느끼죠. 자, 콤마 찍고 나오는 요 위치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만족감 말하는 거야. 참고로 그 만족감이라는 것은요. is after all the satisfaction. 바로 이런 만족감이죠. 이런다. 어떤 만족감? Most of us가 seek하는 만족감이요. 우리 대부분이 추구하는, 찾는, seek는 추구하다, 찾다야. 우리 모두가, 우리 대부분이 추구하는 그런 만족감이요. 뭐 할 때? When we read something in our own language.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된 something을 읽을 때 우리가 찾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문학 작품이나 한국 책을 이렇게 읽을 때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만족감. 그 만족감이 바로 이런 만족감. 전체를 다 읽고 이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전반적인 패턴 다 읽었을 때 느끼게 되는 그 만족감. 그걸 발췌본으로는 당연히 그 만족감을 얻을 수는 없지요.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지금 발췌본의 단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moreover 나와 이런 연결어 무조건 표시하라 그랬어. 이거는 뭐더라? 게다가. 게다가라는 말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나 덧붙이겠다는 거야. 이야기 반전 없어요. 지금 즉 발췌본의 단점 얘기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내가 단점 한 개 덧붙일게 이 말이야.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연결어 두 개 문제 내기 너무 좋겠다. 이 두 부분을 둘 다 이렇게 비워놓고 여기 두 부분에 들어갈 알맞은 연결어 찾으시오 문제 나올 수 있어.
여기는 이제 반대로 뒤집혀서 on the other hand 했고, 여기서는 앞에서 하던 발췌본의 단점 추가, 덧붙여서 또 moreover이고, 그럼 이 moreover 말고도 이런 게다가 라는 단어 좀 알아놔야 되겠네. 이거는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 꼭 moreover이 아니더라도. 어떤 거 있냐면 furthermore. 어쨌든 more이다, 그치? 덧붙이는 거니까, 게다가 더하는 거니까 더라는 more 들어갈 거야. furthermore 또는 add가 추가하다, 더하다거든. 그래서 in addition, 게다가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besides, 얘도 게다가야. 게다가 이런 애들 다 알아놔야 돼. 또는 what's more도 있어. 이게 다 게다가야.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moreover 뿐만 아니라 저런 애들 다 게다가다. 게다가 또 역시 단점. There are some literary features. 어떤 literary feature 있습니다. feature 하는 거는 특징이라는 거거든. literary 뭐냐면 문학적인 이런 뜻이야. 그리고 또 문학적인 특징이 좀 있어요 이랬는데 어떤 특징이요? That cannot be adequately illustrated. adequately 하게 illustrate가 될 수 없는 그런 문학적인 특징이요. adequately 라는 거는 적절하게 라는 뜻이고, illustrate가 왜? 그림 그리듯이 상세하게 묘사하다 였잖아. 설명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적절하게 좀 설명이 되어줄 수 없는 이야. by 뭐에 의해서는. 그런 짧은 excerpt, 얘도 결국 발췌본이겠죠. 이 짧은 발췌본, 그거에 의해서는 충분히 설명되어질 수 없는, 적절하게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런 문학적인 특징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보자면 그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플롯이나 캐릭터의 어떤 development, 발전 예시가 바로 나오네.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플롯은 줄거리다. 줄거리나 캐릭터는 등장인물이죠. 줄거리나 등장인물의 development, 뭐 전개, 이야기 쭉 계속 쌓아가야 되잖아. 이야기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전개. 근데 이거 with the gradual involvement, gradual 하는 거는 점진적인,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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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점진적인 그런 점진적인 involvement, 원래는 그 안에 개입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뭐 몰입, 거기에 관여 뭐 이런 거거든. The of the reader, 그러니까 독자의 몰입이라고 하면 되겠는데, 독자의 점진적인 몰입. That this implies,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이야기라든지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독자들이 좀 점진적인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전개라든지 혹은 unfolding도 똑같아. 이것도 전개라고 해석하면 돼. 이야기를 풀어놓는 거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theme, theme은 주제입니다. 복잡한 주제에 대한 전개. 근데 through, 뭘 통한 전개?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병치가 뭐냐 하면 뭔가를 조금 비교나 대조하기 위해서 옆으로 나란히 놓는 거. 그걸 병치라고 그러거든. Of the contrasting view, 뭔가 대조적인 그런 관점 두 개를 나란히 놓아놓고 이렇게 병치시켜가지고 그런 병치를 통해서 주제를 좀 전개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체 글을 쫙 읽어가야지 그런 모든 흐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학적인 어떤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특징들, 그런 특성들, 발췌본만으로는 충분히 다 누릴 수가 없지. 이 얘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 그래서 이 글은 전체적으로는 발췌본은 물론 앞에는 장점 이야기 조금 했었거든. 그러니까 너는 전체 글에서는 처음에는 긴 글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발췌본은 장점은 명확하죠 이러더니, 발췌본의 장점 여기까지 on the other hand 하기 전까지는 발췌본의 장점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on the other hand 하더니 거기서부터 끝까지는 다 발췌본의 단점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었거든. 그래서 문학작품 발췌에서 조금 부분 부분 보는 거,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에 조금 더 강조.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단점 있어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